우리가 구들 놓는데 고래를 켜고 구들장을 덮고 아궁이를 조성하고 개자리를 파고 구두를 다 놓고는 그 안에의 그 내용은 아주 충실히 하는데 건물 밖으로 연도가 나가가지고 굴뚝분녀는 그래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연도의 끝에서 냉기가 머무는 것도 그 개자리를 통한 그 연기의 그 빠질 수 있는 그 관을 매설해야 좋다. 냉기와 습기는 무겁기 때문에 고래 속에나 굴뚝 속에나 연도 속에서 아래층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기나 연기는 위층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래 속에 아무리 건조하게 하더라도 아궁에 불을 지피면은 고래 속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냉기와 습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항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정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자침관으로 해서 냉습을 많이 빼더라도 그래도 냉기 습기가 연도로 밀려나가면서 열기 온기가 나가는 그런 그 공간에 저촉을 받지 않게 충분한 여유를 뒀지만은 이 냉기 습기가 굴뚝 개자리에 많이 머물게 되면은 그곳에 밀려서 이 푸른 층이 이 굴뚝대로 빠지는 그 공간을 가득 차게 되면은 이 화열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가 끝나는 부분에도 냉기 습기가 항시 가서 머물고 차더라도 이 개자리라는 관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빼줘야만 불 때는 동안에 아궁의 하열이 고래 깊숙이 들어가고 또 연도를 미달하게 지내서 굴뚝으로 아주 배출이 빠를 것입니다. 그래야만 적은 연료로서 적은 화목으로서 아궁에 불을 지펴도 그런 압력을 해소하고 또 아궁의 화열이 늦게 퍼져서 고래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목도 전락되면서 방이 윗목까지 따숩게 되는 것입니다.